방송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2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최근 SNS에 참으로 사연이 많은 20년이었다면서 스태프들이 열어준 파티의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홍석천 씨는 2000년 9월 우리나라 연예인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혔죠. 그 뒤 방송사에서 출연 정지를 당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2000년대 후반 복귀했습니다. 홍석천 씨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이야기해도 부족하다며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동안 욕먹느라 참 고생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실사 영화 피터팬과 웬디에서 팅커벨 역의 흑인 배우 야라 샤이디가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라 샤이디는 미국 ABC 시트콤 블랙키스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인데요. 극중 팅커벨은 피터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팅커벨 캐릭터를 유색인종이 연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즈니와 감독 데이비드 로워리가 흑인 배우를 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즈니는 앞서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 흑인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